아, 하나님이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즈 별들을 만드셔서 띵글띵글 예쁜 별들을 만드셨어요. 돌.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많은 식물들이 나게 하셨어요. 나뭇잎이 번쩍 식물들 꽃나무들이 딱 생기더니 그리고 여기저기에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자주색 퍼플, 블루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디갔어? 어? 알았어 알았어.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불겠어. 옛날에는 10개를 한꺼번에 불었어. 근데 벌써 15년이 흘렀네. 15년은 17년이 지나니까 안 돼. 오! 하늘에 날개가 달린 새들을 만드셨었지. 동실동실 무리를 떠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토끼, 고양이, 개, 돼지, 사슴, 기린, 코끼리 그런 애니멀들을 만드셨어요. 애니멀. 예쁜 개들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은 이 땅에서는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리고 지옥도 안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어. 잡아 우리 봉진이가 도와줘야 돼. 꼭 잡아 놓치면 커져. 꼭 잡아. 나, 얘 봐. 나? 그래, 잠깐만. 나 이제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아, 이게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뱀, 따라하세요. 뱀. 뱀. 근데 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히히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좋아 재미없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예쁜 나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송악과니까 이거 따먹으면 지옥가, 이거 따먹으면 죽어, 병들어, 불행해져, 그러니까 절대 따먹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야! 지는 거야. 왜 안 먹어?
악의 기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까먹었어요. 오, 맛있겠다. 그리고 아담한테도 꼬셨어요. 아담 먹어봐.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죽어. 어이, 남자가 배짱을 놓으시지. 나 먹었어. 어? 배 안 아파? 배 안 아파? 우리 안 무지러워? 괜찮은데? 어, 그럼 나도 먹어볼까? 맛있어? 어, 맛있지. 끝내줘요. 3대 처방이야. 어, 그럼 나도 먹자. 또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뱀의 마음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거짓말하고 친구를 잡아패고 싸우고 동생을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이야. 아, 참.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는 싸우자. 저놈들에게 복수해야 돼, 복수.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언노나 아, 누가 연기력이 좀 좋은 애 없어? 연기력이. 칼을 여기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왕이 됐어요.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야, 아주 연기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처음엔 복종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동서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 난 동서무기가 있다. 덤벼라. 이야, 우와, 이게 이따 친구한테 줄 거야, 그치? 이제는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칼싸움 나가고 죽이고 유괴하고 납치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 사람들이 다 저래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죄만 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나는 죄가 많아요. 그동안에 난 거짓말 좀 많이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대기하면 우리의 부정들을 씻어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사람. 할렐루야.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 중간에 믿었을까? 맞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지금은 장로가 됐어, 그 걔가. 그때는 그냥 친구야.
고3이니까 야 교회 가자. 교회 왜 가? 재밌어. 뭐가 재밌어? 그냥 재밌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많아? 시점은 내가 교회에 그래서 갔어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근데 교회 가서 이쁜 여자는 하나도 못 보고 예수님을 봤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또 시켜주는 날 내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평생 동안 할 일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다. 네가 이거 하면은 너는 죽을 때도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너의 천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린이 선교만 하기 시작했어. 어린이들만 가르치기 시작했어. 지금도 애들만 보면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이뻐. 근데 우리 어린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